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벌써 오늘이 4강째입니다. 그렇네요. 예, 매번 노고가 많으시는데 제가 뭐 보답도 못해드리고 송구합니다. 예. 야, 아니요. 뭐 별로의 뭐 수고도 아니고. 그 오늘 이제 이 또 강의로 이제 들어가시죠. 예. 예. 오늘은 이제 네 번, 세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죠. 예. 네 번째. 예. 네 번째를 펼쳐보면은, 윤녀로 승세하고, 윤녀로 조양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잠깐만. 이게 참 구수하게 이게 노래가락처럼 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르치십니까? 그 예전에는 이 그리는 거를 그 예. 성독이다 했어. 아, 이 성독. 소리, 예, 소리를 예. 내가 읽어야 예. 돼요. 예. 이 서당에 가면 예. 하루 종일 예. 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어요. 아.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내 오는 이런 게 요새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 그게 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예. 김해 같은 데는 보면 월봉서당이라는 서당이 100년 예. 넘게 된 서당이 있어요. 예. 거기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 한자를 가르치기도 있고 예. 1년에 한 번씩 연말인가 좀 되면 성독 대회를 해요. 아, 성독 대회를 해요? 예, 전국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 성독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 글을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이 되니까 이 글을 보고 읽는데 예. 성독 대회는 거의 외우는 거예요. 아, 어, 각종 예. 경서를 예. 그 대학도 뭐 외우는 사람이 있고 논어도 외우는 사람이 있고 뭐 예. 이제 이렇게 대회를 열고 있는데 그 요즘도 흔히들 그 성독이 예. 그 공부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고 예. 우리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 구수하게 들려요. 예. 예전에 그 글을 읽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성독을 했고 그 내가 그 향교 있을 때 어떤 분이 한번 탁 오더만은 선생님 저도 글을 좀 빼가지고 무식을 면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임자는 그래도 교장을 지낸 분이 그게 무슨 이야기고 이렇게 하긴 아, 예. 그거는 공부고 예. 글을 빼야 됩니다. 예. 이걸 글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새 하는 건 공부라 그러고 그 사람 예.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물론 웃으면서 이제 했던 얘기지만은 예. 열심히 와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예. 그래 이게 뭐 이 성독을 하는 게 저건 예. 좋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 우리 그 한시의 모임에 예. 교장 출신이 예. 청도에 사는 분인데 이 성독 이걸 반해가지고 예. 어디 가서 이걸 녹음도 하고 벽으로도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지금도 그 책을 펴면 금방 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읽어보죠. 아 그러니까 딱딱하지도 않고 또 흥도 좀 나고 또 옛날에 그 어떤 수당 앞을 지나가던 그 추억도 반투가 되고 참 좋은데. 그래서 이 한자를 이제 보면 평성이 있고 척성이 있거든요. 예? 평성. 그런데 평성 외에는 이제 척성 중에도 상성이 있고 거성이 있고 입성이 있는데 예? 그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이제 척성이라 그래. 아. 그거는 소리를 높이고 예. 평성은 변화가거든. 요도 글자를 보면서 이제 평척을 예. 대충은 예. 꼭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 예. 그 글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렇게 우리 여덟 자의 자기의 뜻도 좀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저 윤녀란 게 윤달로서 남한 글을 이제 해를 이룬다 이 말인데. 태양을 1년까지 돌아가는 걸 자르면 365일하고 6시간이 남는데요. 예. 예. 그 남는 거를 이제 그 윤이라 그러는데 예. 6시간이 남으니까 그거를 4년을 모으면 4,6,24 하루가 되거든요. 아. 하루가 되면 그래서 예. 우리가 양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2월 달을 28일로 하는데 예. 이제 4년마다 윤년이라 그래. 윤년이라 그래. 고해는 29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28일이라는 예. 6월달 28일이라는 예. 29일이 그래서 해를 이룬다. 이제 그렇게 되고.
음력은 달을 잘라서 1년을 만들어 놓은 게 355일이거든. 예. 그거는 아. 3년 지내면은 한 달이 예. 따로 또 생기는 거야. 예. 열흘씩 열흘씩 뭐 3년 모으면 한 달이 되거든. 예. 그러면 그것도 윤달이다 해서 이제 새를 이루는 거지.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도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 태양계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아 이게 윤달의 개념을 듣고 그 저게 양력은 또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그 20불로 만들고 그 윤년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그 조선보다는 앞서가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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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예. 이제 성세는 그 이제 율려 율려란 건 음을 말하는 이제 그런 건데 예. 음악 요새에서 소위 소리 예. 이런 거를 이제 율은 양이고 예. 여는 음이라 음양을 음과 양을 예. 이제 조절로 한다 예. 양으로 이제 조절로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서를 윤년은 예. 율려는 이제 조양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 양자가 이 운자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짜맞춰진 거지. 그럼 율려 조양이 역자가 무슨 뜻인지? 이제 율려란 게 이제 소리를 말하면 예. 소리도 그 여러 방법이 있거든. 예. 그 궁상각치우 이래가지고. 아, 궁상각치우. 예. 궁상각치우. 그것도 예. 음을 잘라낸 거거든. 예.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음이 있고 양이 있으니까네. 예. 그거를 이제 조율로 한다. 그런 뜻이지. 어, 참, 그러고 보면 다시 한 번, 그, 한문이, 그저 이루어진 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호람이란 꽃봉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서 봉짓 29년과 IT 기업 셀카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로 박스포트 TV를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고유 생업에 전념하시길 바라오며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제 채널의 캐치프레이즈대로 당신의 성공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